하지 않은 그 몸짓이 난 뭐랄까 지금 이곳에서 너랑 나랑 돌만 What's up? You're here! Hello! 잘 지냈지? 완전 예뻐졌다, 야. 어머, 예. 처음으로 TV방송은 처음이다, 우리. 그렇네. 라디오 우리 처음 같이 했을 때가 우리가 거의 그래도 2년 넘었어. 2년이지. 이제 내가 라디오 DJ를 하고 게스트였는데 거기서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나는 솔직히 네가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가 진짜 멋있었거든. 근데 내가 복제 가수를 할 줄이야. 야 진짜 엄청난 걸 준비하자. 난 너의 보컬이면 진짜 끝 앞에서 최신형 진짜 앞에서 난 너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서로 잘하는 거를 이번에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박. 아. 드디어 오셨어! 두 번째 수상 가수 본인 소개 있겠습니다. 와우. 와우. All right. How y'all doing tonight? Yeah.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뷔 4년 차 챙기름입니다. 네. 챙기름.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이름이 왜 참기름이에요? 제 참기름 같은 고소한 이 감칠맛 나는 목소리와 이 보이스와 함께 여러분의 귀를 녹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참기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쭉 살았고 7년 전에 제가 한국을 왔는데 한국에서 가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무작정적으로 하고 한국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차피 우리 참기름 씨한테는 외국 생활이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부모님이 좀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었나요? 부모님들이 저를 너무 믿어주셔서 항상 밑에서 그냥 받쳐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집이 한번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는 내 자신을 잘 내가 잘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직업이 작곡가라고 되었거든요. 작곡도 직접 하세요? 개인적으로 부르고 싶은 곡을 제가 작곡을 해서 써놨었던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작곡가분들이 계셔서 그때부터 우연찮게 또 한국에서 작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네. 들으면 알만한 좀 히트된 곡이 있나요? 만드신 곡 중에? 네, 이게 썼던 곡 중에서 네 차트 1위도 하고 다른 가수들한테 곡은 한 100곡 정도 이렇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한 20곡 정도 네 그중에서 4곡이나 히트가 됐으니까 3, 예. 했으면은. 그 굳이 지금 이 무대에 나오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이 무대에 지금 나오게 됐는지 이렇게 계속 다른 분들은 곡으로 성공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계속 그걸 못 뚫고 있으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무대에 대한 갈증도 생기고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가수니까 보컬이니까 자 이제 무대를 앞두고 예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나게 다 같이 즐기면서 오늘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호응도 많이 해주실 수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열심히 무대를 한번 꾸며볼 테니까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자 예. 이제 두 번째 수상 가수 참기름 무대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Let's get it! 와 설마 와 야 봉이 들어오네 야 봉이 들어와 대박이다 와 봉 대박 저기 이제 사자가 저기 통과하는 거죠 불 그 동그라미의 사용도가 뭘까 오라니까 오야 오 하라고 오자 썼는데
드림걸즈? 그림이란 접시 위에다가 달콤한 피아노를까지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치마보다 낫긴 청바지 근데도 쟤들이 나 쳐다보면 난리 Oh swing Let's groove Sing it 바라빠빠빠 계속 우리 만날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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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잘한다! Beautiful! 잘한다, 잘한다! Beautiful! Yeah! 야, 멋지다. 멋져. 공연 본 것 같다, 공연. 공연 본 것 같아. 네. 근데 목소리랑 퍼포먼스랑 너무 잘 맞아. 진짜. 이 의자체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사기가 확 떨어졌네, 필름이. 이 제 무대랑 이
비교가 안 되는데요. 와,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와. 생각보다 살짝 떨렸어요. 가사를 틀릴까 봐. 근데 스타판이랑 진짜 덩달아 너무 신나게 무대를 같이 꾸밀 수 있던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아, 이분은 최고예요. 아.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 지금 오늘 주인공께서 굉장히 다리에 멍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아파. 아파. 오늘 잘 오셨네요. 피아노맨을 우리가 이제 즐겁게 봤는데 장기렴 씨만의 어떤 제 해석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피아노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먼저 그래도 마이크를 잡고 계시니까 진행주 씨에게. 창기름 씨의 무대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여기 판정당 여러분들 다 놀라신 것 같은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건 조우리 씨가 계속 놀라셨어요. 공연을 보고. 네, 경쟁자인데도 같이 즐겼어요. 완전히 빠져서. 네. 이 무대는 정말 멋진 무대였습니다. 아무리 경쟁자지만 정말 진심으로 최고의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무대 여러 매력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되게 이렇게 의상이 화려하고 퍼포먼스도 화려했지만 그 보컬이 절대 묻히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한국의 에이미 와인하우스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충격을 좀 먹었어요. 소리가 덜 매력적이어서 퍼포먼스에 묻힐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걸 뚫고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곡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노래할 때 그 표현과 아티큘레이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섬세한 걸 놓치지 않는데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또 곡을 잘 쓰는 확률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표현의 기법이 자기가 충분히 다양하고 소화해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진짜 곡 잘 쓰실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와 하는 히트곡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대단한 작곡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가 왜 가수로는 더 크게 그 빛을 발휘...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더 연극으로서도 본인이 발휘를 못하는 어떤 시기가 있고 본인의 실력과 재능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또 언젠가 히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영지 씨에게 마이크 넘깁니다. 뭐 퍼포먼스는 당연히 너무 멋졌고요. 제가 봤을 땐 뒤에서 혹시 풀이 하나 더 준비돼 있었나. 가만히 서서는 그런 리듬감과 그런 막 왼쪽으로 막 진짜 진짜 그쵸 여러분. 이번에 컨셉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등장하셨을 때 저희한테 막 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느껴졌어요.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느낌 있잖아요. 어느 멜로디가 제일 이상적이었나요? 어느 부분이? 퍼포먼스 시작과 동시에 같이 폴 위에 올라가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뒤에서도. 너무 멋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그 동그란 거에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 올라가세요? 누가 돌려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올라가면서 그 탄력으로 그 탄력으로 이렇게 예, 확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폴이 뭐냐면 폴 댄스 네. 중에서도 아마 이게 대한민국 거의 최초 공개일 거예요. 왜냐면 이 위에 여러분 훌라후프 같이 있는 그게 엄청 그러니까 스포츠에 가까운 개념의 이 근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엄청 연습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반전은 강호동 씨의 중간 등장이었어요. 저희가 다 같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반전이어가지고 손끝이 선반지를 쓸어내릴 때 저는 나올 때 깜짝 놀란 게 무슨 우량나 선발대회인 줄 알았어요. 어제 엄마 없이 어떤 꼬마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어느 누나들이 보통 끌고 나올 때 한 분이면 되는데 네 분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표정을 봤는데 댄서분 한 분은 얼굴이 날아갔어요. 이게 안 끌려가지고 네 분이 달려오는데 야 이거는 우량아 선발대회다. 우리 댄서분들에게 오늘 조금 더 페이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고생 많이 했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평가하겠습니다. 제가 무대 뒤에 가수였다면 너무너무 감사해 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무대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뒤에 계신 분이 자기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무대가 앞으로 쭉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훅 듭니다. 지금 이곳에서 와 준비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장기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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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때 우승자 최종 주인공은요! 모레도 계속 우리 만날래요? 대이변이 펼쳐졌습니다.
참기름 우승! 일단 나와라 축하해! 생각지도 못했지만 정말 야 이거 다음을 뭐 나 주제부터 계속 이제 편곡에 대한 그렇지. 아는 노래를 새롭게 들리는 게 나는 목표니까 남자 곡으로 생각을 그렇대네. 하고 있었어. 남자 노래를 부르면 네가 또 어떻게 이거를 어프로치를 할까 지금 궁금하고 그래서 우린 쉴 수가 없어. 편곡을 잠 가지 마. 뭐지? 7대 우승자 장기덤 씨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발레다. 맨발. 발레야. 맨발, 맨발. 아, 이번에서 뭔가 나오네. 현대무용 하실라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맨발, 맨발이다, 큰일 났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난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사랑해 사랑했지만 내가 부족했었나 봐 혹시 우연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널 볼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해져 네 모든 게 갈수록 희미해져 사진 속에 너는 왜 해맑게 웃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별을 모른 채 널 보낼 수 없는 나의 욕심이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혹시 이런 나 때문에 힘들었니 아무 대답 없는 너 바보처럼 왜 너를 지우지 못해 너 떠나버렸는데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넌 추억이라 부를게 나만을 바라보던 너의 까만 눈 향기로운 숨을 담은 너의 코 사랑해 사랑해 내게 속삭이던 그 입술을 나
아. 예술이다, 예술. 예술. 아티스트. 다 같으네요. 공연 보는 건데? 야, 우리 공연 본 거 아니야, 지금? 그냥 쇼인데, 갈라쇼 같은 거 보는. 저희 진짜 돈 걷어야 될 것 같아. 방금 공연 본 것 같아요, 진짜.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꺼진 불꽃처럼 다 들어가 버린 우리 사랑 모두 다 너무 아프지만 이제 널 추억이라 부를게 여러분 7대 우승자 장기림 씨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판정단 여러분들의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분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팬이거든요, 이분의. 이분은 대중한테만 잘 모르는 것뿐이지 음악하는 사이에서는 엄청난 유명한 분이세요. 나만 알고 싶은 가수, 나만 알고 싶어하는 작곡가, 그런 곡. 아, 이런 곡이에요. 저는 이분의 노래가 제 플레이리스트에 항상 있거든요. 이 참기름 씨는 사실 여기 경연을 하러 오신 분 같지가 않고요. 그냥 우리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여기 나타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대중들과 함께 뭔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같이 하는 가수라기보단 대중을 이끌어가고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되게 그런 창의적인 아티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됐고요. 사실 어떤 프로에서 이런 퍼포먼스와 이런 노래와 이런 편곡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참기름 언니는 작곡가 겸 작사도 하고 이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언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태양 선배님이 잠시 동안 생각이 안 났었어요. 오늘만큼은 참기름 언니의 노래처럼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와 짱이었어요. 정말로 아까 영지 씨 말대로 이렇게 생각 안 나게 해준 사람은 지금까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대단했고 사실은 진짜 가수가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복제 가수가 워낙에 정말 꾼이기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뚫고 나오더라고요. 목소리가 더 듣고 싶고 빨리 보고 싶고 이 사람의 진짜 노래를 또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지금 들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번에 떨어지셔야지 한프리송을 하는데. 저는 또 실수를 했군요. 아니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폴댄스가 워낙 테크닉적으로 셌기 때문에 이걸 과연 넘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울을 사이에 두고 마치 거울 댄스 추는 것처럼 남녀의 그 호흡 지나간 나의 옛 애인이 들어온 것처럼 그 장면을 그냥 형상화시키면서 그 안무 자체가 가사를 너무나 잘 들리게 하는 두 사람의 그 애절함이 너무 돋보였던 무대였어요. 아까 이거 의자를 밟고 그 남자 모형수랑 중간에 한 2m 날랐어요. 맞아요. 날라서 안기는. 저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아, 그걸 깜짝 놀랐어요. 최고였습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가찮네. 종인 씨. 저는 그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되게 잔잔한 물 위에 백조가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지고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파동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게 번지면서 저희들한테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진짜 너무 감동이다. 이제 방송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소개합니다. 스테파니. 안녕하세요, 스테파니입니다. 파니파니 스테파니. 감사합니다. 스테파니 씨가 얼마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사실은 정말 죄송하게도 잘 몰랐었어요. 수상한 가수 무대를 보면서 이렇게 창의적일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퍼포먼스 춤에 있어서 그렇죠. 네. 새로운 스테파니를 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가수의 본모습을 공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힌트를 주신다면요? 굉장히 히트곡 메이커죠. 네. 자 그렇다면
목소리의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요즘 따라 내 거는 그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Hey piano man, 춤을 추는 너의 손짓이 참아줄 만큼 참았어. 더 이상은 안 돼. All my patience is running out. Be a man, won't you please be a man. 어 진짜 엄청난 작곡가.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누구 거야? 내 다 자기 거래. 내 거 아닌 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아, 그 노래 작곡가 분이신 거죠? 네, 작사 작곡. 피아노맨. 저번 피아노맨도 제가 작곡한 노래고요. 행복하지만 견딜만의 견딜만의. 뭐 쭉쭉 나오네. 그 노래를 빛내주기 위해서 무대에서 내 친구가 볼 때서부터 멍이 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모니터할 때 기분이 어때요? 아 진짜 저는 최고의 짝을 만났던 것 같고요. 진짜 스타펀이 아니었으면 이 무대들이 펼쳐질 수가 없는 무대들이어서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테프니, thank you girl. 작사, 작곡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 가수로도 지금 도전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예 궁금합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제 곡을 다른 분들한테 들려줬을 때 기분이 묘하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 앨범들, 제 노래들을 그 곡들도 많이 들려드릴게요. 이제 한 뿌리 속마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노래를 선보이시겠습니까? 수상한 가수에서는 아직 팝 노래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한풀송으로. 네. 여러분들도 다 아실만한 노래입니다. 가수가 누구예요? Someone Like You by Adele. 아델의 Someone Like You. 네. 네. 아델! 아델! 아델 바이스! 아델 바이스 어떻게 해? 난 받아쳤어요. 죄송합니다. 아델 바이스. 무대를 만들어주신 스테파니. 감사합니다. 멋진 한풀송. 스테파니 다음 주에 만나요. 큰 박수로 챙겨 듣겠습니다. 네. I heard that you're settled down, that you found a girl and you're married now. I heard that your dreams came true. Guess she gave you things I couldn't give to you. Oh friend, why are you so shy? Ain't like you to hold back or hide from the light. I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sometimes it hurts instead.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그냥 저는 너무 음악을 하고파요 지금. 한국 처음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이쪽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 거의 아무도 몰랐고, 작곡가의 인생이 뒤에서 뭔가 하다 보니까 아, 나는 언제 그 무대 앞에서 쓸 수 있을까? 약간 좀 되게 애매한 선에 서 있어요, 지금. 작곡한 노래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스나라는 가수, 그리고 내가 부르는 노래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Wow. 미안해, 아쉽다잉. 뭘 미안해? 네가 미안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앞으로도 같이 뭐 방송을 하거나 뭐 같이 무대를 할 수 있으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아 진짜 한번 신나게 같이 앞뒤에 서는 거 아니고 나란히 서서 나란히 서서 하면 정말 아 또 그 무대는 또 얼마나 재밌을까. 완전. 아 완전 그치? 그것도 못 볼 무대다 진짜.